안녕하세요. 푸레디입니다. 오늘 할 타이틀맵은 이상한 나라 쭈꾸님이 만들어주신 타이틀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뭔가 수상한데. 일단 제작자 쭈꿈, 이상한 나라, 난이도 평화로움, 블록 부시지 금지, 재미있게 플레이해주세요. 그냥 그림 붙여놨으니까 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트스프 마시고. 됐다. 이 길은 뭐지? 앞으로 가볼까? 저 건물로 들어가보자. 점프하면 거미줄을 걸려요. 조심하세요. 유리 부시지 절대 금지. 유리는 절대 안 부셔요. 저기 있어. 망했네. 안 돼. 제작자님이 슬퍼해져. 저기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거미줄에 걸렸다. 여기 길이 있었네요. 맞겠다. 이런 쪽으로 찾아보자. 얼. 아 저긴 뭐지? 아싸 다이아몬드 6경에 시작하죠. 이 빡쳤어. 미쳐. 됐다. 근데 미로는 뭐였지? 어지러워. 세이브 가져와야죠. 밖으로 나가보자. 땡. 발광록 부르면 망함. 부수지 마세요. 난영하지 않게. 진짜 망한다. 그래, 난 죽어도 된다. 아, 헐. 역시. 나 세이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요. 점프맵 해야 되겠다. 저 점프맵이 초보인데 예능도는 봐주셔야죠. 안 돼. 진짜 힘들네. 점프맵 하나 왔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지? 예, 이런 이상한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상자다. 비트스프. 불편하니까 세이브는 깨주시고요. 전 점프맵의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못 넘어가는데
운을 따라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네요. 그래도 난내 사전엔 크리에이티브란 없다. 그냥 죽고 다시 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요. 이거 물좀 세, 물. 물이 완전 엄청난 파도잖아. 저기로 가서 죽어야겠다. 헐, 진짜. 좋았어. 다음엔 꼭 복수할 거야. 여호. 갑시오. 아, 진짜. 리스폰. 점프맵. 진짜. 사전엔 크리에이티브란 없다! 크리에이티브란 없다고만 했어요. 8개. 됐다. 다시 올라갔다 오죠. 꾸미님, 죄송합니다. 다음 편에.